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는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릴 때 약한 자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를 일찍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기쁨과 말씀으로 허락하시는 은혜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신 날을 기념하여 잘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참 쉼과 안식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일을 보낼 때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장소로, 공간으로, 일터로, 가정으로 돌아가 주께서 맡겨주신 몫을 잘 해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잠시라도 중단하고 멈추었을 때 경제 현실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마음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발생하는 여러 필요와 욕구들도 마음에 계속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들고 만족을 모르게 하기에 필요와 욕구를 더욱 채워줄 것을 찾아 곁눈질하게 만듭니다. 세상 안에서 이처럼 고분분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루를 바쁘게 지내고 일주일 내내 많은 일을 하며 지낼 때 무엇인가 더욱 얻고 또 소유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더 많이 지니려고 더 많이 먹고 마시려는 땅의 경향을 잠시라도 멈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어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이웃을 해치고 상하게 하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도록,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경쟁이 많고 불안이 가득한 이 세상의 안타까움 속에서 주의를 지키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모습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어지러웠던 머리가 주님 안에서 깨끗해지고 분주함으로 가득했던 우리 마음이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를 보고 가야 하는지 정리되는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중심으로 살아가며 평화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고 작은 것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달과 별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2월 한 달 대림절의 기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교회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인간이 되신 주님의 나심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깊이 있게 주님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어려움과 고난과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넘어서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질병과 슬픔과 절망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의 발걸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의 힘이 되시는 주님,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가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빛이 여전히 우리에게 비치고 있음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욥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위대하심과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며 발걸음으로 옮길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을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창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줄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소체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투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곳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테러리스트가 미국을 공격하여서 뉴욕의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질병이 무섭게 퍼져나가 전 세계가 다치는 것을 경험했던 것은 엊그제 일입니다. 과거에는 너무도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기도 했으며 지금 지구상의 한 지역에서는 여전한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선한 것이 갑자기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터가 무너질 때 사람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기치 못한 환난과 재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반응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욥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모든 것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버리는 경험을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이집트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노예로 팔았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무고하게 고발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면 요셉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도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모세가 평생을 바치면서 하고자 했던 일이 그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의 심장은 히브리인의 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이끌려는 열정이 강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왜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하고 똑똑한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를 포함한 그의 전 세대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감옥에 갇혔고 모세는 광야에 있었고 또 다니엘은 자유를 잃었습니다. 인생의 암흑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모세와 다니엘에게 그렇게 행하셨는데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할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무죄하신 분이 죽임을 당하도록 두셨습니다. 천국의 선물로 오신 분이 사람들에 의하여 살해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느냐? 친구들과의 긴 논쟁을 끝낸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기 38장부터 시작된 그 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내가 너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욥에게 하실 때 우리가 살짝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 유치하게 나오실 수 있는가라는 묵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유치한 것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유치한 욥에게 맞추어 주시면서 그를 이해시켜 주시기 위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친구들과의 긴 논쟁을 하면서 욥은 계속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갑니다.
혹시라도 내가 죄인이라 해도 이런 재앙이 나에게 올 수 있을까? 그 이유를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느껴집니다. 이와 같은 요백에 하나님께서 너는 아느냐? 네가 무엇을 아느냐?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단순히 사람과 창조주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티끌 같은 인간과의 차이로만 끝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네가 아느냐, 네가 무엇을 아느냐라는 물음이지만 그 엄청난 차이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아느냐, 나의 이 사랑을. 네가 죄가 없다고, 네가 고난받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럼 내 아들은, 십자가에 내 아들은 죄가 전혀 없는데 거기서 죽어야 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우리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지만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백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 차이를, 그 거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놀라서 감격하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못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이는 이미 현격하게 크게 존재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설사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더라도 말이죠. 고대인들은 신을 굉장히 높은 존재로 생각을 했고 소통이라든지 뭐 이해라든지 그렇게 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신이 이야기하면 순종하는 거고 메시지 전달하면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모습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느냐 말씀하시며 욥의 이해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인간인 욥을 이해시켜 주시려 하고 욥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물 교육을 시켜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리워야단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면서 굉장히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리워야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으로는 악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악어라고 하면 아마도 굉장히 크고 포악한 가장 큰 악어이겠습니다. 하지만 악어는 제 아무리 힘이 세고 포악해도 사람들이 합해서 힘을 합하여서 잡을 수 있습니다. 포획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워야단은 단순한 악어가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양의 사고방식으로 가장 무섭고 크고 두려운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바다 깊은 곳에 살기에 죽음과 공포 밑에 살아있어서 헤엄쳐 다니는, 그래서 우리 인간 심연의 공포로 존재하는 상징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왜 리워야단이 나왔는가 하면 굉장히 길게 설명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것조차 통제하신다, 하나님은 선한 것만 지으신 것이 아니다 라는 묵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악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나 악한 것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창조 기사가 쭉 진행이 되는 가운데 갑자기 뱀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선한 창조의 아름다움 가운데 악한 것이 끼어 있고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고민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 만드셨는지, 왜 두셨는지 그 깊은 의미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일상에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상의 고난과 억울함과 부조리한 일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9.11이 있었고 코로나가 발생했고 여전한 전쟁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세상에 두셨고 어쩔 때는 허락하기까지 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우리의 방법대로 생각하여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이는 일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한 양도 지으셨지만 사나운 사자도 만드셨습니다. 순한 양을 돌보시지만 그 사자도 돌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 빛도 지으시고 평안도 지으시지만 밤도 지으셨고 환난도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밤도 지으셨습니다. 어두워야 새벽이 되고 아침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 인생의 밤이 오면 잘못된 것처럼 받아들이는 때가 많습니다. 묵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밤이 오면 안 된다고 여기는 것일까요? 실제로 하나님은 어둠도 지으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중에 절반 이상은 어두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어둠의 일, 환란의 일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정말로 어려운 고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욥기가 시작이 될 때 사탄이 욥에 대해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군데를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라 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라는 사탄의 말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왔을 때 왜 나여야 합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까? 나는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욥도 그랬지만 우리도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런 불평의 말을 입에 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탄의 말이 정말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이 소송은 우리가 아예 잊어버리고 있는 너무 중요한 사실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먼저 은혜로 주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두가 다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한 것이 있으면 굉장히 부풀려서 말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욥의 경우를 보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로 그를 붙들고 있었는지 이러한 회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얼마나 의롭고 죄가 없고 깨끗한지 그쪽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욥을 우리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비난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베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것도 일방적으로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는 그런 눈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것이 얼마이고 어느 정도로 우리 안에 침투하여 들어와 있는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본래적인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지만 악한 것도 있고 불의한 것도 있고 남들이 모르는 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욥기 42장으로 가면 욥이 달라집니다. 욥이 자신의 힘으로 드디어 회개를 합니다. 너무도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서 함부로 말했구나. 믿음의 도약을 이뤄내는 그 모습을 보이며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식하며 주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제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만약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 이끌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와 성전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옛날 요셉과 다니엘과 그리고 모세와 욥을 붙드셨던 하나님의 그 반전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전의 하나님, 여전히 성전과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우리가 한낱 먼지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복된 오늘 하루 또 주일의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